올라가고 있는데 셋. 아 올라 안 돼. 형 나 진짜 똥 쌀 것 같아. 진짜 농담 아니야. 올라 형 나 진짜 똥 싸. 형 나 진짜 똥 싸. 오야.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야 좀 그래. 지금 떡상 중이잖아. 너 예전에 도망가려고 했던 거 내가 기억하거든? 너 도망가려고 했어 안 했어? 내가 그때 너 몇 번 잡았어? 이제 몸 관리, 피부 관리, 정수리부터 발목까지 관리하자. 남양주 오남에 송기석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. 헬스 이거 국가대표. 일단은 가서 이제 예. 나도 관리도 좀 하고 예. 몸도 좀 만들고. 동석이 형 외국 가 있잖아. 지금 외국 가 있을 때 내가 다시 그 자리 들어가야지. 원래 내 자리였잖아. 군대 공백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. 맞아 아니야. 진짜 너 그러다 혼나시.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. 이제 내가 그 자리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예. 운동 다시 시작하고 대한민국을 씹어먹자. 에이 브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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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보자. 저기 계십니다. 야 근데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. 자, 가자. 자. 인상 장난 아니야. 내가 쫄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. 한번 보여주십시오. 연예인 싸움 순위 1, 1등이. 제가 원하는 그 몸의 그 스타일은 어깨는 이 브록레슬러로 좀 해주시고요. 어깨는 여기 아니 어깨가 아니라 여기 뭐죠? 승모. 승모. 브록레슬러로. 브록레슬러. 네. 그 새끼를 해주시고요. 팔뚝은 마동석 선배님. 그리고 가슴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. 복부 있잖아요. 드웨이 존슨까지. 드웨이 존슨. 드웨인 존슨까지. 네. 하체는 실베스타 스탈론으로 해주세요. 하체. 그리고 등은 송기석으로. 아 등은 나로. 얼굴 조인성. 일단 운동을 한번 해보고 본인의 이런 목적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체 힘이 받쳐줘. 내 생각에는 며칠 못 걸어다니지 않을까. 그런 건 아니지. 쫄았는데 나약하네. 형 리에 있어야지. 룰루 갈까요 형님? 어떻게 갈까요? 옥상 갈게요. 옥상. 옥상? 카메라 없는 데서. 어, 재밌겠다 오늘. 이 형 초면인데 내가 죽일까? 마포대교 쪽에다 널어줄까? 구독자들이 염산만 조심하라고. 진짜 짜증나. 맨날 비만이야. 8살 때부터 지금까지 비만이야. 맨날 체크가 중중도예요? 고도예요? 고도지 새끼야. 어제 어정쩡한 거 봤냐? 내 피지컬 보면 한 번 더 올렸지? 아 지금 몸 상태가 좋아? 바로 죽진 않나 봐요. 이게 점수가 74점이잖아. 74점이면 내가 살면서 최고 점수야. 내 거 인바디를 한번 재갖고 내가 재갖고 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. 아 그렇죠. 107점과 74점의 차이. 근육량이 나랑 한 10kg 이상 차이가 나고 체지방량이 16kg 차이가 나고. 운동을 좀 한번 시켜줘 보고 시간 한 20분 정도 보거든? 네. 20분 안에 화장실을 가게 될 거야. 똥 싸는 거예요? 입으로 나올 거야. 이따 화장실 가면 으 이런 소리가 막 나. 천천히 내려. 천천히. 그리고 더 오, 다시 내려가. 달 것 같아요. 다시 간다!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허리만 좀 제껴주면. 뭐야 몸이? 사람 몸이 아닌 것 같아. 송기석 내가 죽인다. 죽인다. 형 나 잘못했어. 진짜 형 잘못했어. 형 이번 거 진짜 잘못했어. 올려. 더 올려. 더 올려. 더 올려. 더 올려. 이렇게 해야 돼. 여섯 쭉. 여덟. 자. 아홉. 한 번 더 쭉. 어떠세요? 야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아래로 쭉 앉아. 숨 크게 마시고 더 빵! 일어나! 그대로만 하면 돼. 일어나고 무릎 괜찮지? 무릎 괜찮으니까 서른번 쭉 업! 아으씨 못 올라가. 가! 여덟! 아우 잘하고 있어. 아홉! 아우 안 돼. 한 번 더 가! 야 안 돼! 형 나 진짜 똥 쌀 것 같아. 진짜 농담 아니야. 몰라 형 나 진짜 똥 싸! 형 나 진짜 똥 싸! 다섯 여섯 일곱 들어! 마약해 빠졌어! 못해! 들어! 못해 이 새끼야! 못해! 여덟 할아버지가 캐스팅 들어왔어? 올려! 올려! 안 올려? 나 아파. 올라가 올려. 올려.
선생님 가오, 가오 지키신 가오는 지켜줘. 나 또 다시 한번 내 옆에서 가오가 얹히자. 자, 여섯, 일곱, 여덟, 두 번 더. 한 번 더? 오케이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이제 그러면 저 레드카펫 입장하는 좀 사건 아니야? 음악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. 자, 그럼 투명아빠의 도전 첫 번째 가족부터 부셔! 요요 소년이 됐던 아빠, 지금 이 순간 아빠는 별을 따라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? 기회는 단 한 번. 성공이냐 실패냐. 청소아, 청소아. 가오가 있죠 선배님. 내가 송기석 선수 내가 한번 진짜 죽인다. 알았어 몰랐어. 죽여요. 난 다 죽인다 올해. 내가 올해 다 죽이고 다닌다. 내가 죽여. 내가 무조건 죽인다.